금요일은 매서운 한파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날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는데요. 아침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외출 시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는 밤부터 눈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물때 정보입니다. 금요일은 음력 10월 28일로 대조기와 점차 가까워지겠고요. 이번 대조기는 월요일부터 나흘간 이어집니다. 그럼 자세한 고조 정보 살펴봅니다. 남해안은 오전에 일일 해수면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부산은 06시 51분 103cm, 제주는 09시 30분경 225cm가 예상되고요. 서해안은 13시 이후에 고고조가 나타납니다. 평택의 경우 15시 9분경 785cm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다음은 공구시 기준 수온과 파고 정보입니다. 동해안의 수온은 강원 북부 앞바다에서 10도를 보이고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높아져 울산 앞바다에서는 17도까지 보입니다. 파고는 1.3에서 1.8m까지 높아집니다. 남해안의 물결은 대체로 0.5m 이하로 낮겠지만 부산 앞바다에서는 1.4m까지 예상됩니다. 이어서 서해안 살펴봅니다. 앞바다의 수온은 6도에서 9도, 먼바다는 13도까지 보이고요. 파고는 0.4m 이하로 잔잔합니다. 제주 해역의 파고도 높지 않은데요. 0.8m 이하입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 알아봅니다. 인천 성모수도는 13시 29분경 3.2노트의 세기로 가장 빠르게 흐르고요. 유향은 동북동 방향입니다. 명량 수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속이 가장 빠른 해역 중 하나입니다. 08시 24분에 최강 창조류가 나타나고요. 이때 조류의 세기는 7.3노트입니다. 금요일도 해상 활동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하는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